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준이랑 하린이 네.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가요? 아, 아무래도 그 아빠가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. 일단 하준이 두 명이라서 제가 형부터 네. 지금 현재 163.2에 45.1kg. 하준이는 지금 100명을 키순으로 주르륵 세웠을 때 60번째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평균, 네, 평균보다 작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에서 네, 최종 키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예상 키. 최종 예상 키는 174 정도. 어머머머머. 네네. 그래서 현재 이 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17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키만 키가 180인데 예상 키가 174고 170이 안 될 수도 있다고. 있다는 거네요. 지금 제가 하준이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 태어날 때는 평균이었고 아이들이 평범하게 크다가 성호르몬이 상승하면서 폭풍 성장을 해주는데 이 구간이 보통은 아이들이 40kg 정도는 돼야 합니다. 계속해서 체중이 눌려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튀어 올랐던 게 체중이 증가했더니 이제 몸도 같이 이렇게 성숙이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작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사실 큰 키가 되려면 폭풍 성장을 나는 드라마틱하게 했어. 이게 있어야 사실은 큰 키가 될 수 있어요. 박준영 씨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까지도 1번인가 2번이었죠. 작았죠. 예, 작은 편이어서 앞쪽에 있었는데 중3서부터 이제 방학 지난 때보다 애가 달라져서 아이들을 한 뭐 5명, 6명씩 계속 역전하더라고요. 역전을 하면서 예, 예. 그래서 훅훅 커 거지. 173이 되느냐 183이 되느냐의 차이는 급성장은 이미 타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거? 지금부터 1년에 더 급성장을 할 수 있느냐? 못하고 흐지부지 감속으로 내려가느냐?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네요. 제일 중요한 시기네. 정면, 측면, 그다음에 흰 다리까지. 지금 하준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숨은 키가 1.5cm 정도 됩니다. 아, 진짜요? 네네네. 측면은 약간의 그런 거북목과 구근 등이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혔다. 다시 이 왼쪽 불균형. 어깨를 살짝 내립니다, 이렇게. 지금 이 세 가지 사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흰 다리예요. 아이들이 무릎 간의 간격이 보통 5cm 이상 벌어지면 흰 다리라고 규정하는데 지금 5.6cm거든요.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반듯하게 이제 그 서야 돼, 섰어야 되는데 1.5cm를 손실받고 있다. 제가 자세가 네. 좀 안 좋거든요. 목도 네. 저도 1.5이고 딱 하준이가 보니까 제 자세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. 어깨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보기가 싫은데 진짜 숨은 키가 있었네요.